보니까 어떠신 분이에요? 아까 직접 찾아왔어야지. 지금 뭐 몸 상태가 여기 좋지 않아서 목은 다 쉬고 복강이 때문에 떨리가 좀 바빠서. 요즘 작금의 국내 상황들을 보면은 누구도 책임이 안 지는 그러한 정치, 책임 안 지는 대통령, 책임 안 지는 야당 대표, 또 이렇게 다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책임을 국민이 다 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은 모든 책임을 국민이 져야 되는 겁니다. 총선이 11달 남았는데, 11달에 돈만 밝히는 저 민주당, 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한 모습을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후배일 텐데, 돈을 밝히면 돈 벌러 가고, 국민을 위해서 일어나려면 정치를 해라. 돈도 밝히고 일도 안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3대 개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개혁 세 가지가 가장 다 중요한데, 그 개혁을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부분 다 개혁 대상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은 정치인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용기도 없는 이러한 무능한 정당도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한 130석 얻고 우리 공화당이 20석 얻어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더 우파잖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싸운 게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능하게 저것끼리 반윤리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나 있는 왕따, 나경원이라는 사람 왕따 시켜버리고 이런 정당,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실 중심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부끄럽지 않아요? 뭐 김기현 씨 끼놓으면은 저하고 친구지만은 잘할 것 같았어요. 김기현 가지고 이 여소 야대 정부 개혁 과제 부정부패 문제, 이재명,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싸질러놓은 포퓰리즘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삼고 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뽑은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안철수 좀 싫어해요. 왜? 당시에 촛불 들고 나온 사안들을 우리는 미리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뭣도 모르는 안철수가 광화문에 촛불 들고 떠 앉아가지고 탄핵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석 달 만에 왕따 당했어요. 좌파들이 빨간 애들이 왕철수같이 어리뜨리 한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안철수의 공이 크잖아요.
연합정부 한다 치면 연합정부를 해야지. 일개 필부도, 일개 장사하는 분도 말을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게 신뢰라는 거, 신뢰. 무신 물림. 믿음이 없으면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슨 믿음을 줬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슨 믿음을 줬어요? 희망을 줬습니까? 우리한테 코로나 3년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대통령으로서 희망을 준 거예요? 어쩌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말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재명 같은 인간은 인간 밖으로 쳐봅시다. 민주당의 정통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보험금투를 20몇 명이 쳐먹었는데도 그거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 정리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야당의 자격이 없잖아요. 결정을 내야 되죠. 껍데기 민주당이나 껍데기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껍데기 보수나 껍데기 진보나 다 끝장내야 된다. 이제 참 보수, 참 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큼 속았으면 됐어요. 2016년 그 겨울부터 내물암좀 멋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몰이로 촛불 들고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로 감옥 보내가지고 5년간 살고 나오게 했으면 됐습니다. 다시 한번더 속으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나마 불의의 세력 보고 불이라 얘기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예쁘다고 당당한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달 있다가 파란색만 끄집어내면 다 찍어주고 빨간색 꺼지면 다 찍어주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여러분의 표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중동이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거기가 무슨 언론입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저거 조선일보 사주, 중앙일보 사주를 위한 언론들이지. 그들이 어떻게 정동 집필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63년 전 이 나라가 암흑의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같은 영웅이 태어나셔서 5.1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웅을 영웅 대접하지 못하는 나라, 가짜 영웅들이 영웅인척 폼 잡는 놈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치인 탈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 스스로가 깨쳐야 된다. 국민 스스로가 못 깨치면 그 다음에 후회해 봐야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저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뭐 했어요? 이재명이 나쁜 놈이지.
이제는 나쁜 놈 맞잖아요. 이재명이는 나쁜 놈이라도 야당 대표니까 윤석열이가 만나야 된단 말이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만나라는 거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만나가지고 저 가부관광에 봐주십시오. 이재명에 그렇게 부탁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범죄라고는 못 만난다. 그러면 홀로 정치해야 되냐. 제발 집권 2년 차에는 이재명도 만나고 국민만 바라보고 협치 제발 좀 하세요. 김건희 여사하고 집에서만 소통하지 말고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라 말이야. 국민들 아픈 네. 곳을 제발 찾아다니면서 좀 찾아보세요. 아니요, 그냥 얘는 모니터 녹화도 이걸로 다 해도. 코로나 끝나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약자 국민들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정권 바꿨으면은 1년 동안 국민들한테 약자 어려운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2년은 좀 잘 되겠지라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잘 못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재명이 보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 자신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뭐라 소리해도 우리의 길을 갑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는 그날, 자유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에 귀속되지 않고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투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어쨌든 검사하고 오늘도 검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일어나시죠. 저는 우리 공화당 당가를 부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50만 당원, 우리가 정의당보다 당원이 5배 많다니까 잘 모르더라고. 돈 내는 당원도 정의당보다 우리가 5배가 많아요. 투쟁도 정의당보다 더 잘해요. 걔들은 좀 빨갛게 투쟁하지만은 우리는 독생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되십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다시 맞길로 가자. 보통의 칼 안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